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소그의 버클형 멀티툴 싱크1하고 싱크2의 비교 동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앞서 오프닝곡에서 제가 이쁘지 않은 몸매지만은 제가 이 평소에 착용하고 다니는 싱크2 요 제품을 직접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몸매가 그렇게 이쁘지 않고 배도 나오고 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쪽은 왼쪽 편은 싱크 1이고요. 오른쪽 편이 싱크 2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싱크 1, 2를 세 개를 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정장 바지라든지 뭐 이런 조금 그런 바지들의 요 싱크 원 작은 제품을 착용을 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청바지라든지 캐주얼 바지 이런 바지들을 입을 때는 요큰 싱크 2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 싱크 1하고 2에 이거를 이제 저처럼 착용하시고 그런 분들 사용 후기 같은 거를 전에 보면요, 상당히 어떤 분들은 뭐 좋다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현재도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착용한 바로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쪽은 싱크 1이고요.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각각의 개별 리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제품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허리띠에 연결을 부착을 해놨지만요, 원래 이렇게 벨트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드라이버로 여기를 일자 드라이버로 풀리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조이신 다음에 배낭이나 이런 데에 포켓 클립 용도로 이렇게 거실 수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어차피 허리띠로 차고 다닐 거라 이 기능을 크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고요. 크기는 이렇습니다. 싱크2가 확실히 보시기에도 커 보이시죠? 확인을 위해서 버클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허리에 착용하는 거를 보여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벨트까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쪽에 작은 쪽에 싱크 1, 오른쪽 큰 쪽에 싱크 2가 되겠습니다. 먼저 싱크 1의 크기는 6cm가 좀안 되네요. 5. 거의 6c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폭은 4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7cm, 3.8cm 정도 돼 보이고요. 싱크2는, 8cm 가까이 되겠고요. 그리고, 5cm 정도 되겠습니다. 크기를, 이러한 차이가 나겠고요.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싱크1의 무게는 77g이 되겠고요. 싱크2는 161g. 두 배가 훨씬 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목소리가 조금 틀려졌다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주로 싱크1보다도 싱크1은 두 개인데도 오히려 잘 착용을 안 하고요. 주로 이 싱크2를 많이 착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싱크2가 너무 무겁다고 벨트 착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79kg인데요. 뭐 작은 키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싱크2를 별 불편함 없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 착용을 하고 다니고요. 크게 무겁다던가 물론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큰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뭐 기능들의 성능들은 전에 다 리뷰에서 각각 보여드렸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크게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예. 차이가 있다면 크기하고 툴에 들어있는 개수가 틀리다는 건데요. 예. 이 소그의 싱크 시리즈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룰러가 없고요. 인치 룰러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뭐가 묻었네요. 제가 항상 차고 다니다 보니까 커피 같은 게 조금 떨어져서 묻은 것 같은데요. 예, 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툴을 다편 다음에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툴을 다 꺼내 보았고요. 예, 공통되는 툴들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싱크1에 나이프가 있고요. 나이프가 있고 싱크2에도 나이프가 있습니다. 예, 싱크1에 일자 드라이버 겸 파일이 있고요. 싱크2에도 일자 드라이버 겸 파일이 있습니다. 예, 싱크1에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 겸 병따개가 있고요. 여기는 작지는 않고 큰 일자 드라이버랑 병따개가 있습니다. 예, 싱크2도 있고 싱크1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송곳이 있고요.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죽 같은 거 실을 꿰어가지고 꿰맬 수 있는 그러한 송곳이 있고요. 싱크2에는 송곳이 없네요.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십자 드라이버하고 가위가 달려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툴 차이가 있겠고요. 저는 왜이 싱크2를 주로 갖고 다니냐면요. 제가 이 싱크2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이 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요. 여기는 가위가 없지 않습니까? 가위가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까매서 잘안 보이는데 십자 드라이버거든요. 예. 십자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데 싱크1에는 저는 이상하게 십자 드라이버가 안 들어있는 그런 멀티툴들은 저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싱크1에는 크게 쓸만한 툴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이프 있고 하지만은 십자 드라이버도 안 들어있고, 조그만 가위라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은데, 그러한, 가위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선 크게 필요가 없는 일자 드라이버, 뭐, 요런 것만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나이프를 빼면은 크게 싱크1은, 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은 필요할 때큰
실용적인 면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싱크 원이 가벼운 건 알지만 잘 착용을 안 하고요. 거의 물론 멀티툴도 소지를 하고 다니지만은 허리에 벨트에 착용할 때도 저는 이 기능이 많은 싱크 2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분들 무슨 예전에 그런 동영상들이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싱크 1은 그래도 작아서 그런데 싱크 2에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댓글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은 크기 때문에 무겁고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되게 불편하다고 그런 댓글이나 이런 거를 예전에 좀 봤는데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을 모르고 그리고 직접 지금도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싱크 2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요즘에는 올해 나온 속옷 신제품들은 가위가 흔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파워락을 외에는 이 싱크 2에만 저는 가위를 구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위가 제가 맨날 속옷은 왜 이렇게 가위를 못 만드냐 뭐 이러고 안 좋은 소리를 리뷰해서 그동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싱크 2에 있는 가위는 지금의 파워 파인트나 파워 리터나 이런 올해 나온 신제품이 있는 가위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요. 성능이 이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파워 파인트나 파워 리터에 있는 가위보다는 이 싱크 2에 있는 가위가 마음에 들어서 이 싱크 2를 주로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닙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싱크 2가 물론 무거운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착용하기에 아주 불편하거나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거, 저처럼 좀 키가 조금 있고 그러하신 분들은 아주 크게 불편함을 느낄 그럴 무게나 사이즈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지금 1년 가까이 저도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싱크 1을 착용하면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격은 물론 싱크 2가 비싸고요. 속옷은 굉장히 특별한 이런 독특한 이런 멀티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버클형 멀티툴은 성능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아직까지는 속옷에서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쯤은 굳이 이 툴을 멀티툴 전용으로 쓰신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옷에다 이렇게 벨트에 착용하면서 급할 때 간단한 작업 같은 거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런 레더맨 트레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반드시 급할 때 요긴하게 쓰실 일이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예. 툴들이 별로 들은 게 없어서 기능적이면 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개별 리뷰들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나이프나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싱크 1이고요. 나이프는 예리했던 것 같은데, 예, 나이프의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샤프닝이 되어 있고요. 예, 싱크 2도 예, 싱크 2도 아주 좋습니다. 예, 나이프의 샤프닝 상태도 아주 좋고요. 이게 칼날이 조금 얇다는 거, 그게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칼날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싱크 2나 싱크 1은 싱크 2 같은 경우에는 툴을 접으실 때 별도의 락장치를 이렇게 달아놓지 않았고요. 요 검정 툴들을 이렇게 빼시면은 툴을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가위를 빼셨다. 그럼 락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검정토 십자 드라이버를 빼시면은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도. 근데 저도 궁금한, 그런 검정토를 빼면은 어떻게 되나 제가 모르겠는데요. 다 빼면은, 검정토를 뺐기 때문에 다 잠기겠죠? 안 잠기네. 예, 검정토는 움직이네요. 예,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싱크원도 마찬가지로, 여긴 검정 툴은 없지만요, 다른 툴들을 빼시면은, 먼저 꺼냈던 툴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셨으면은 락이 걸려 있고, 다른 툴들을 이렇게 빼시면은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벨트 버클형 멀티툴 소그의 싱크1과 싱크2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